네,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임이 줄면서 양식활어 출하량도 줄어 산지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우럭과 참돔 현지 출하 단가를 볼까요? 지난해 8,400원이던 우럭은 6,600원으로, 만 원이 넘는 참돔은 7,000원대로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똑같던데 통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격은 저건 산지 가격과 달리 소비자가 큰 변화를 못 느끼는 이유, 대체 뭘까요?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여수 돌산읍의 한 선착장. 물차로 불리는 활어 수송차가 배에 올라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고기를 건져 올려 무게를 재고 가격을 확인하는 선상 중개 작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비어있던 활어 수송차 수조에 고기가 가득 찹니다. 내가 그냥 고기를 실어주면 저 친구가 가서 정말 수조관에 넣어놓고 이제 파는 거. 이 활어 수송차는 전남은 물론 광주와 부산, 서울 등 저수조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중간 매매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중간 매매상에서 다시 도매시장 등을 거쳐 횟집이나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많게는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산지에서 곧바로 횟집으로 가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횟값에는 중간 상인들의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여러 건의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산물 유통 실태 조사 결과 양식 활어의 경우 광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통 비율이 70.3%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만 원짜리 양식 광어를 구입할 경우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2,970원, 나머지 7,030원은 유통업자 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언중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도 그 가격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전문가들은 또 국내 회 문화 특성상 소비자 상에 오르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농수산물에 비해 유통 비용이 비싸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일본 사람들은 먹는 숙성회처럼 회 문화가 좀 다양화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수준의 국내 회 문화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식업자 경영난 타개와 합리적인 소비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해수부 등 관계 당국이 나서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 거품을 빼는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순천시는 생태계 보호지구인 해룡면 농조리 주변 3만 3천여 제곱미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법 등의 혐의로 소유주를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유주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성토 등이 가능하다는 순천시와 국토부 답변을 받은 뒤 개발 행위를 한 것이고, 수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잇따라 고발하는 건 지나치다며 순천시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늘 순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인력을 늘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철도공사 사측이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철도 노동 현장의 교대 근무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노사 합의가 작성됐는데도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수에서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여수시 신기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7살 A씨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음악인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4회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특별 공연이 오늘 여수 상공회의소 체인버홀에서 열렸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에서는 여수음악제 음악감독인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의 지휘로 KBS 교향악단 단원들과 음악학교 학생들이 베토벤 교향곡 7번을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